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 써라. 선택하기 시험에서는 올바른 번호 선택하고 그 뜻을 수사 쓰라. 시험이었습니다. 오케이, 선문장 읽어볼까요? A man was boarding a train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얘는 boarding의 뜻이 타고 있는 중인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was는 과거형이니까 타고 있는 중이다야, 타고 있는 중이었다야. 타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한 남자가 기차를 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느냐? 좀 이따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 학년 지나가게 되면 얘를 보고 뭐라고 배울 거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 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현재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하기로 우리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Unfortunately는 운없게도, 그다음에 out of the train 기차 밖으로. 자, 그다음에 몇 명이 틀렸는 문제. One of his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one of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엄마 중요하.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복수. 했으니까 one of his shoes 해야 되겠죠. 그의 신발들. 그러니까 one of는 한 개라고 하는 거죠. 한 개. 그럼 그 뒤에는 한 개라고 하려고 그러면 뭔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한 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뭔가 셀수 없는 한개 중에 한 개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셀수 없는 것 중에 한 개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니까 이렇게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것의 복수형, many 뒤에는 맨이 뒤에는 쓸수 있는 것을 복수형이죠. 그래서 much 뒤에는 네? 쓸수 없는 거. 그렇죠. 왜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much money, much time 이렇게 표현하고 many 복수해야지 many 복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네. some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some 뒤에는 섬 뒤에는 어떻습니까? 복수형. 이렇게 셀수 있는 것의 복수형 또는 셀수 없는 것까지 모두 가능하다. Some money, 약간의 돈. Some books, 몇 권의 책. 셀수 있으면 복수형이라 해야 된단 말이야. Some 뒤에는. 그렇습니까? 그런 교체 때 나중에 차차 조금씩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떨어지다, fall, fell, fallen이죠. 얼른 익히세요. 나중에 올라가서 진학하고 나서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fall, fell, fallen. fell, fall, fallen 아니고요. fall, fell, fallen이고요. 그다음에 lose, lost, lost죠. lose, lost, lost. 세 번째 녀석의 뜻은 사라져버린, 없어진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조금 어렵고요,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다. 언제의 무능력에 대한 얘기냐면 과거의 무능력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는 과거의 능력에 대한 표현에다가 not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could가 떠오르면 되겠고, 여기다가 not을 넣은 couldn't인 거죠. 그러면 could를 이용한 표현을 하면 he, 그렇죠. He couldn't.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것을 집다. Pick up it이야. Pick it up이야. Pick 그렇죠. Pick it up 해야 된다 했죠. He couldn't pick it up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냐. 선생님이 could가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었냐면, was able to 하고 같다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he couldn't pick it up 해도 되고, he wasn't able to pick it up 해도 된다 했죠. He wasn't able to pick it up. 자, 그런데 또 뭐도 가르쳤냐? able의 반대말도 가르쳤죠. able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unable. 그러면 또 뭐도 가느냐? He He was unable to was unable to pick pick it it up up. 또 되겠죠. 맞습니까? 본문에는 he was unable to pick it up이 사용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뭐 어떤 것이든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자, 여기에서 이거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잘 들었나 안 들었나를 판별해 봤는데요. 자, pick it up이에요, pick up이에요. pick it up이죠. 네. 그렇죠. 이걸 보고 뭐 나중에 이제 한 학년 지나가게 되면 저 pick up 뭐 take off 뭐 또는 put on 이런 표현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라고 배울 거냐면 이어 동사라고 하거나 또는 동사 덩어리란 뜻의 동사구라고 할 겁니다. 돌보다 take care of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아, take care of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pick up 또는 take off, put on 이런 것들을 보고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이어가
이어 동사라고 한 이유가 two words란 뜻입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하다시를 이어 동사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어 동사의 특징은 얘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목적어를 여기 집어넣을 때도 있고 여기 집어넣을 때도 있고 어느 거 어디다가 넣어도 상관없다 상관없을 때도 있고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될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더 슈였다 그러면 신발을 짚다란 뜻이겠죠. 신발을 짚다라는 표현 밑에 나오는데요. 신발을 짚다는 pick the shoe up도 되고 pick up the shoe 둘 다 된다 했죠. 신발을 짚다라는 표현은 둘 다 the shoe가 이걸 보고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이어 동사에서 이걸 말로 설명하면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그냥 명사일 때는 다리 사이에다가 끼워놔도 되고 끝에 들어가도 된다. pick the shoe up도 되고 pick up the shoe 둘 다 된다. 근데 the shoe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이수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Pick it up만 되지. Pick up it은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Pick it up의 뜻은 그것을 짚다고 Pick the shoe up 또는 Pick up the shoe의 뜻은 신발을 짚다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 He didn't look upset은 다들 잘 썼습니다. 그는 화나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 그는 그것을 벗었다죠. 그는 그것을 벗었다. He took it off죠. He took it off. 됐습니까? 그는 그것을 받았다. He took it off 밖에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설명했던 뭡니까? take off가 이어 동사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로 앞만 길어봤자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다 낑가 놔야지 이렇게 끝에 오면 안 된다. 하지만 그는 신발을 벗었다라는 표현은 he took the shoe off 되고 he took off the shoe 둘 다 된단 말이죠. 그는 신발을 벗었었다. 뭐 took는 take의 과거형이죠. 신발을 벗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둘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벌써 뭐 티저가 나왔죠. 그렇죠? 벗다 라는 표현은 위에 나와있다시피 원형은 take off 고요. 그 다음에 take off의 반대말은 뭐가 아니라 take on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 put on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close to. 자 close to의 같은 말을 물어볼래나 그냥 얘 뜻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close to의 뜻이 뭐뭐 가까이에고 같은 말이 뭐였습니까? Near. 그렇죠. near였죠. near the first shoe 하든지 close to the first shoe 하든지 하면 되고요. 뜻은 첫 번째 신발 가까이에 근처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문제 not useful의 같은 말 not useful. useful의 뜻이 쓸모 있는이죠. 네. 그렇죠. 그럼 not useful은 쓸모 없는 이니까 not useful하고 같은 말은 뭡니까? useless. 그렇죠. useless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He believed 자 끊어있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 He believed that it can be a great blessing 이라는 해석을 할 때는 일단 누가 뭐 한다부터 찾는 거죠. 누가 뭐 했대요? He believed that He가 believed 했대죠. 그 다음에 이 that을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데십니까? 그렇죠. 겉 만드는 데시죠. 그러니까 그는 믿었는데 이러이러했다라 것을 믿었다니까. 이것의 해석은 그는 믿었다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는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 원래 본문에는 it은 뭐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였습니다. 엄청 길죠.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can be a great blessing 이었는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으로 해서 한번 해석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틀렸는데요. 자, pair의 뜻이 뭡니까? pair. 한쌍. 그렇죠. 한 쌍이죠. 한 쌍이 되려고 그러면 몇 개가 있어야 돼,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두 개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당연히 a pair of shoes죠. 그러니까 a pair of 뒤에는 반드시 명사의 복수요. 그러니까 바지 한 벌, a pair of pants. 신발 한 켤레, a pair of shoes. 장갑 한 켤레, a pair of gloves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것은 좀 문제에 나왔던 단어였습니다. courage는 용기, faith는 신념, 믿음, 신뢰. 그 다음에 respect는 하다시로도 쓰이고 이름시로도 쓰이고 이름시로는 존경, 하다시로는 존경하다. 그 다음에 얘들 뜻은 모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패신저의 뜻부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패신저가 뭐였더라? 승객.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언제 무슨 형?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죠. 일단 첫 번째 뜻은 주어 동사의 뜻은 누가 뭐 한다 이 뜻은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뭐 하기 위하여 to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to board the plane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board 같은 말 혹시 기억나나요? Get. 오, 그렇죠. get on이죠. 그럼 내리다는 그렇죠. get off겠죠. get on 타다, get off 내리다. get on하고 같은 말은 타다하고 같은 말은 get on하고 같은 말은 board다. 근데 보드는 다른 뜻도 있어요. 그렇죠. 판때기죠. 그러니까 또는 뭐 어떤 회사의 임원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숙제 있는 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문법은 잠깐 재워 놓고 읽기 교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게 좀 많아서. 어려웠나요?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워야 됩니다. 뒤쪽에 writing practice라고 써 있는 것에 B까지는 쉬워야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C부터는 정말 어렵습니다. C는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이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 다 했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업 교훈은 lesson이죠. lesson.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왔었냐? lesson이란 말은 어디에 나왔더라? 에디슨? 간디 얘기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그랬어요? 아, 선생님 잘 기억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thought였죠. thought. 근데 thought 하면은 뭐 어디서 딴 데서 thought 보지 않았어 혹시? 네. 여기서 봤어요. 그렇죠. think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기도 하죠. think, thought, thought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생각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생각했었다, 생각되어진 이런 뜻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놀랍게도는 무슨 시예요? 어찌 시. 그렇죠. 어찌 시죠. 그러면 놀랍게도는 뭡니까? surprisingly. 징글리죠. surprisingly. surprisingly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surprisingly. s-u-r-p-r-i-n-g-l-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ly 붙여서 어찌 됐으면 ly 땐 surprising은 무슨 뜻이고? 놀라운. 그렇죠. 놀라운. 무슨 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에 ly를 붙이면 어찌 시. 됐습니까? 네. 어찌 시에 ly가 붙어 있었는데 그 어찌 시에 ly를 떼버리면 어떤 시. 이름 시에 ly 붙이면 무슨 시가 될까요? 자, 이름 시 friend 이런 거 있죠. 그렇죠. friend에서 friendly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가 되는 거죠. friendly 어떤 친근한. love 사랑하다도 되지만 사랑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럼 lovely는 뭘까요? 사랑스러운. 그렇죠. 사랑스러운이란 어떤 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곧 중학교 올라가면 단어 시험에 어떤 시험이 나올 거냐면은 저 1, 2, 3, 4, 5 이렇게 해갖고 다음 중 나머지 짝과 다른 것은 해놓고 1번 kind, kindly 2번 nice, nicely 3번 friend, friendly 4번 뭐 quick, quickly 5번 surprising, surprisingly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죠? 3번이 뭐였는지. 얘는 kind, kindly, 얘는 nice, nicely, 얘는 friend, friendly, 얘는 뭐였더라? 뭐 하여튼 신경 안 쓰고 아무거나 하여튼 뭐였더라? 어, careful, carefully 하면 되겠네. careful, carefully 뭐 얘는 surprising, surprisingly 나머지는 어떤 시, 어찌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찌 시, 어떤 어찌, 어떤 어찌인데 friend, friendly는 이름과 어떤 시죠. 됐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틀립니다. 어? 전부 다 끝에 ly 붙인 것 같은데 누가 다르다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어떤 시, 어찌 시지만 friend, friendly는 이름 시, 어떤 시입니다. 됐습니까? 그 시험 문제는 맨날 나오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받다, 받아들이다는 receive. 그렇죠. receive. receive죠. 그러니까 뭐 take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돌아오다
return. R-E-T-U-R-N. come back 하고 같은 뜻이죠. return, come back. return은 또 다른 뜻으로선 되돌려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can you return this book to the library for me? 뭐, 돌려줄 수 있겠니? 이 책을. return this book.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he is worth his salt 였죠. He is worth his salt. 그는 그의 소금 값을 한다. 라는 표현이었죠. He is worth his salt. 그 다음에,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 그렇죠. 영향을 끼치다죠. 영향을 끼치다. Okay, 그래서 the movie affected me very much. 한번 볼까요? The movie affected me very much. 그 영화는 나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common, 보통의 흔한, 그러니까 흔한 또는 보통의. common 어디에 나왔더라? common이 나왔던 게 salt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salt에 대한 얘기할 때 today salt is common, not cheap, 아니 not expensive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onely, lonely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외로운이죠. 그건 무슨 시일까요? 어떤. 그렇죠. 어떤 시죠. 얘는 ly에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어찌 시가 아닙니다. 오케이. 어떤 외로운. I am lonely. 나는 외로워. 쓰이죠. 그 다음에 equally.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죠. 똑같이. 똑같이. 무슨 시죠? 어찌. 그렇죠. 어찌죠. 어찌. 똑같이. 그러면 equal은 뭘까요? equal. 똑같은. 그렇죠. 똑같은. 어떤 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exactly. 정확히. 그렇죠. 정확히. 정확하게. 정확히 또는 정확하게. 그럼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러면 exact의 뜻은? 정확한. 그렇죠. 어떤 시가 되는 거죠. exact answer 한번 보겠어요. exact answer. 정확한 대답. 됐습니까? 정확한 답. 그 다음에 childhood. 어린 시절. 그렇죠. 어린 시절이죠. child 하면 어린이라는 뜻이었고 childhood 어린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다. knock on the door죠. knock on the door. knock on the door. 뭐 영국 사람들은 knock on the door. 미국 사람들은 knock on the door 라고 할 겁니다. 뭐 그냥 잠깐 여담으로 오가 어떨 때는 오 소리 내기도 하고 오 소리 내기도 하고 뭐 아 소리 내기도 하죠. 오가 아 소리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영국 사람들이 한때 지금은 안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오를 오로 발음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OT를 영국 사람들은 hot라고 발음합니다. 미국 사람은 hot이라고 하지만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O를 R라고 발음하게 됐냐? 영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쪽 어디로 가갖고 뭘 하나? 원래 영국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페인 왕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뭘 발견해요. 그래서 그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콜럼버스죠. 콜럼버스. 그래서 콜럼버스가 유럽인 입장에서 지들이 뭐야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죠. 인디언들이 원래 훨씬 먼저 발견해서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유럽인 입장에서 처음으로 백인들 중에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랍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다음에 뭐 신대륙이다 이러면서 막 영국 사람들이 막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이사를 갑니다. 그렇죠. 이민을 가죠. 근데 그 시기 때 잠깐 유행으로 O를 R로 발음하는 유행이 있었어. 우리도 보면 뭐 그런 뭐 약간 뭐 한때 유행됐다가 지금은 안 쓰는 그런 유행어 같은 거 있잖아. 뭐요? 예를 들어서 따봉 뭐 이런 거. 지금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때 유행이 O를 R로 발음하는 유행이 있었어. 근데 그 유행이 막 불고 있을 때, 영국에서 그 유행이 불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건너간 거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는 그 유행이 끝났어. 더 이상 따봉! 이런 거 쓰는 사람 없었단 말이야. O를 R로 발음하는 사람 없고, 다시 O를 O로 발음해.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O를 발음하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O를 R로 발음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knock 또는 knock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다.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죠. Care about. 그 다음에 공을 돌려받기를 원하다. Want the ball back. Want a back 이러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소년에게 소리를 지르다. Shout at the boy죠.
샤웃만 하면 안 됩니다. 샤웃 at the boy 해야지.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그를 퇴학시키다. Take him out of school. Take A out of B 하면 A를 B 바깥으로 뭐 데리고 나오다라는 뜻이니까 그를 학교 밖으로 데려 나왔으면 학교 그만두게 한 거죠. 우리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the weather forecast the rainy season start next week. C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weather forecast가 뭐던가요? 일기예보. 그렇죠.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그 다음에 rainy season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니까 그렇죠. 장마죠. 장마 또는 우기라고 하죠. 장마 또는 우기. 장마 우기 영어로 뭐라 그런다? rainy season. 비 내리는 계절, 비 내리는 시기인데 장마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rain forecast, 아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어쩌고 저쩌고 우기가 뭐 한대요? 시작된다. 언제? 그러면 이 부분의 뜻은 우리말로 뭐가 되면 되겠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뭐다?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하면 되겠죠. According to는 이렇게 쓰는 거다. 뭐뭐에 따르면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야 돼. According to 그렇습니다.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the rainy season starts next week. 그 다음에 these days 혹시 찾아봤나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요즘이죠. 요즘. 요즘에 these days가 요즘입니다. 요즘. 요즘에 I walk. 나는 걸어갑니다. 어디로? 학교로. 자 그러면 going by bus.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Instead of. 뭐죠? Instead of going by bus. 그러면 instead of going by bus의 뜻은 버스로 가는 것 대신에, 버스로 가는 대신에 걸어간다는 얘기죠. 요즘 버스 타고 가는 대신에 나는 학교까지 걸어서 다닙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day 나는 학교까지 걸어가. I walk to school. 버스 타고 가는 대신에 instead of going by bus.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요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쵸? 요거를 어떻게 써놓고, 고로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거 많이 냅니다. 그쵸? 아유, 뭐, 고나 고잉이나 그게 그 같은데, 뭐, 다 맞다 하면 안 되나. 왜 고가 아니고 고잉이 돼야 될까요? 고는 하다, 오케이. 버스 타고 가다 대신이야. 버스 타고 가는 것 대신에야. 버스 타고 가는 것 대신에. 대신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잉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going by bus. going by bus. 앞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it이죠. 됐습니까? go by bus는 it으로 바꿔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가다니까. 이렇게 가는 것 해야지 그것 대신에가 될 수 있겠죠. 다음 introduce 뭐던가요? 소개하다. 그렇죠. 언제? 오늘. 네. 나는 뭐 할 거다? 소개할 것이다. 거다. 그러면 뭐를 소개하겠어요? a secret이죠. a secret. 그렇죠. 비결을 소개할 거란 말이죠. 비결은 비결인데 뭐 하는 비결? to leading your life into success. 됐습니까? 자 여기에 사용된 일단 기본 구조는 lead A into B죠. success가 뭐던가요? 성공이죠. 성공. 자 그럼 lead A into B가 뭘까요? A를 B 안으로 그렇죠. 이끌다죠. A를 B에게 이끌다죠. A를 B에게 이끌다. 그러면 lead your life into success 하면 무엇을 무엇으로 누구에게 끌고 간대요? 너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다. 근데 리딩 됐으니까 너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 됐습니까? 성공의 비결을 알려줄게요.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 today 난 소개하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무엇을? A secret 비결을 소개할 때입니다. 비결은 비결인데 어디로 가는 비결? Leading your life into success. 너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뭘까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 그렇죠? 열심히 뭐 열심히 로또를 사세요 뭐 이랬나? 뭐 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 답은 뭘까요?
위치. 위치죠.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아, 이거. 지나가고, 이렇게 넘어버렸네. 여기 있었나? 이거 아니네. 어, 어디로 날려보냈나봐. 아, 아 여깄다. 여기서 배운 겁니다. Love. 됐습니까? Love에 나온 그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who나 which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o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누구, 누가, 누구를이죠. 근데 그 뜻 말고 뭐가 있다?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지금부터 어떤 시작하겠다라는 사인. 근데 who를 쓰는 경우에는 그 어떤 시의 꾸임을 받는 것이 무엇일 때? 사람일 그랬죠. 때. 사람일 때라고 그랬죠. 근데 똑같은 짓을 하는 후 말고 누가 있다? 위치. 위치가 있다. 위치 절 원래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뜻은 어느 것 그렇죠. 이런 뜻이 있죠. 근데 그 뜻 말고 지금처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꾸밈을 받는 말이 사물. 그렇죠. 사물일 때라고 설명했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의 뜻은 뭐냐? 문장의 뜻은 This is the movie which is very popular among teenagers. Among이 뭔가요? 네. Among? Among 이건가? 뭐뭐들 사이에서입니다. 뭐뭐들 사이에서. 그러면 Among teenagers가 한 덩어리겠네요. Among teenagers가 뭐겠어요? 그렇죠. 10대들 사이에서죠. 10대들 사이에서. 그럼 감아보니까 이건 뭔가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이건 뭡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다? 그렇죠? 이건 영화라. 이게 영화입니다. 이게 그 영화야. This is the movie. 그렇죠? 근데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Which is very popular among teenagers. 그렇죠? 어떤 10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바로 10대들에서 어떤 시의 덩어리입니다. 어떤 시 덩어리. 어떤 시가 길어지면 영화에서 뒤로 간다 했죠. 이것은 10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This is the movie which is very popular among teenager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뻔하겠네요. The people who have a coupon may enter the museum for free. 이런 문장이에요. 뭔 뜻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쿠폰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쵸. 흔히 학생들이 그렇게 실수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자, 얘는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우리말에선 자연스럽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have a coupon부터 보겠습니다. have a coupon의 뜻은 쿠폰 갖고 있다죠. 네. 근데 얘가 무슨 시 시작하겠다 그랬어? 어떤 시? 그러면 쿠폰 갖고 있다가 아니고 얘 만나가지고 무슨 뜻으로 바뀌는 거야? 쿠폰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쿠폰을 가지고 있는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쿠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맞습니까? they죠. they. people이니까. 맞습니까? people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they. 이 문장의 초간단보는 뭐? they may enter the museum for free. 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입장할 수 있다. 어디에? 박물관에. 어떻게? 자유롭게. 공짜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공짜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번역기 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번역기 돌리는 것도 정성이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저 안 돌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돌려도 된다고. 그렇습니까? For free. 익혀두면 좋은 표현이다. For free. 어찌? 공짜로. 그렇습니까? 자유롭게가 아닙니다. For free.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자꾸 중학교 올라가면 이걸 되게 많이 안 해. 듣기 싫죠. 안 해야 되겠다. 어차피 올라갈 거. 그러니까. 자, fre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면서 시험 문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어떤 free라는 문장이 딱, free가 들어있는 문장이 쭉 있어. 긴 글 안에 free가 있을 거고, 그 free의 뜻은 문장 속에 들어가 있고, 앞뒤에 글이 있으니까 free의 뜻은 하나로 정해지겠죠. 네. 그쵸. 좀 free가 다양한 뜻이 뭐가 있느냐? 자유로운, 한가한, 공짜의,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 있어. 네. sugar free가 뭘까? 네.
우설탕. 그렇죠. 설탕이 없는 이죠. 우설탕. Sugar free. free가 뭐뭐가 없는 되고요. I am free야 뭐예요? 나는 한가하다죠. 그렇죠. 뭔가 자유롭다 해도 되는데 나 한가하다. 그때 free의 반대말은 I'm busy. 그렇죠. busy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밖에 나왔고 막 이러면서 I'm free 그러면 난 자유롭다 이 말이겠죠 이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짜의 무료의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people. 자, 다시 집중하면 여기서는 후에 집중해야 되겠고요. 꾸며 받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쿠폰 갖고 있다가 얘 만나서 어떤 쿠폰 갖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쿠폰 갖고 있는 사람들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후가 없으면 쿠폰 갖고 있던데 얘 때문에 쿠폰 갖고 있는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이 말과 이 말을 연결해서 말이 되게 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 이것만 보면 he has to see는 봐야만 한다고요. he doesn't have to see는 뭐였더라? 가 아니고 볼 필요가 없다 였습니다. 오케이. 자 뭐라고 설명했던 게 있었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에디슨인가요? 거기에 have to 얘기 나오나요? 아닌가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고 에디슨 맞아요. 그럼 여기 없습니다. 자 에디슨 할 때 뭐 했냐면 have to라는 얘기를 했어요. have to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단데 그때 뭐하고 왔다? must 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must에 not 넣으면 must not이고 must not의 뜻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have to에 not을 넣으면 뭐가 되는데 don't have to 또는 뭐 doesn't have to가 되는데 걔는 전혀 다른 뜻이 달라져 버린다 그랬어요. 할 필요가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must 하고 have to는 뜻이 같아. not이 없을 땐 둘 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not을 넣었을 때는 you must not go 하면 넌 가서는 안 돼. 넌 가면 감옥에 너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네. 근데 you don't have to go 하면 넌 갈 필요 없어. 가도 되는데 갈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네. 안 무서운 느낌. 알겠습니까? 그렇게 뜻이 달라진다 라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cure의 뜻은 뭐는 거야? cure 돌보다? 돌보는 take care of, look after 뭐 이런 거고요. cure는 치료하다죠. 치료하다. 낫게 하다. 같은 말은 heal. 그렇죠. 과거형 healed겠죠. The medicine healed John. The medicine cured John. medicine은 뭐든가요? 약이죠. 약. 의약의란 뜻이지만 약이란 뜻인데 약. 됐습니까? 약. 그래서 누가 뭐 했단 얘기네요. The medicine cured John. 그 약이 존을 치료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he doesn't have to see the doctor anymore. anymore의 뜻은 보통 anymore는 not과 함께 사용되고요. 뭐 not 뭐뭐뭐 anymore라고 하고요. 뜻은 anymore의 뜻은 더 이상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not까지 합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I don't love you anymore. 뭐 이러죠. 그렇죠. 여자친구 차면서 써먹으면 되겠죠. 뭔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뭔가. 헤이. 그래서 저 메디슨이 cured John 했으니까 doesn't have to see the doctor anymore. 더 이상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가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와도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게 없다면 이게 와도 되고 저게 와도 되고 다 말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치료했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B는 저 본문에 있는 거죠. 칼질 해보겠습니다. 성현이 그거 하면 누가 저 레이디가 우리말로 누가 뭐 하는 것을 그 소년이 그건 가지고 가는 것을 뭐 했다? 허락해 주었다. 이 문장의 구조는 그렇죠. let A 동사 원형이고 A가 원래는 여기에 to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야. A가 뭐뭐한 것을 허락해주다, 내버려두다. 근데 얘는 요건 약간 나중에 뭐 사역동사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 배울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그냥 let A to go라. let it go잖아. let it to go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let A do. let A do 하면 A가 뭐뭐하는 것을 M이가 뭐뭐한, 내버려두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그러면 the lady 안만 길어봤자 뭐지만 she지만 let의 3단 변신. let. 그럼 몇 번째 let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let 쓸 때는 이런 규칙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the lady가 let 했다. 그럼 whom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네요. whom에 대한 대답. the lady let whom. The boy. The boy. The boy가 하는 행동. Take away his ball. 그렇죠. Take away his ball. 본문에 있던 문장이죠. The lady let the boy take away his ball. 자, take away. Two words verb죠. 그렇죠? 이 얘기 왜 할까요? 그렇죠. 이 얘기 왜 할까요? 생각해 봐서 나오니까. 오케이. His ball을 여기다가 낀가 놔도 상관 없다. 그렇습니까? Take his ball away 해도 된단 말입니다. The lady let the boy take his ball away 해도 됩니다. The ball, his ball 안만 길어봤자 it. 그때는 뭐밖에 안 된다? 그렇죠. Take it away 밖에 안 된다고요. Take away it은 안 된단 말입니다. The lady let the boy take it away. Take his ball away. 오케이. 본문에 있던 것들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네요. 그렇죠? 누가? 우리가. To whom? 누구에게?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길어요? 짧아요? 어떤 시가? 길어요. 당연히 뒤로 왔겠죠. 그렇습니까? 무엇을? 사랑을 뭐한다? 느낀다. 느낀다. 그럼 우리는 느낀다 친절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낀다. We feel. We feel what? Love. 그렇죠. We feel love what 했죠? 그렇죠. 네. We feel love. We feel love. We feel love. 네. 누구에게? For people. 그렇죠. For people에게. 그러니까 people이 먼저 나오고 있죠.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니까 We love for people.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일단 완성됐고요. People을 꾸며주는 말 뒤에다 철퍼덕 붙이면 되겠네요.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o 누구라고 묻는 who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뻔하게 표시해놨죠. 이 후는 누구가 아니고 어떤 시죠? 여기에 I like our mothers 하면 우리 엄마랑 같은 이다니까 우리말 쓸게요. 우리 엄마랑 같다죠 이거. 우리 엄마 같다. 근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바뀌었으니까 우리 엄마 같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얘기했듯이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돼? 얘 없어져도 돼. 됐습니까? We feel love for people like our mothers 해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뭐 외계어 같죠?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뭐 그러면 천천히 알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민규야 저기에 네 시험 쳤던 거 그거 있거든? 그거 가져가서 그 다음 거기에 보면은 쭉 모여 있을 거야. 니 것만 딱 쌓아놨어. 2학년 될 거 쭉 쌓아놨는 거 중에 니 거 있을 거야. 그럼 재영이 게 아마 제일 위에 있을걸? 그 밑에 니 거고. 그래서 니 것만 쭉 골라가서 틀렸는 거 수정하고. 찾았니? 오케이. 그래서 we feel love. 누구에 대한? For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Who are like our mothers. 됐습니까? 제대로 못 배운 학생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됐습니까?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like가 무슨 시로 쓰여야 돼? 하다 시로 쓰여야 되는데 여기에 벌써 하다시가 있으니까 얘는 하다시가 안 되는 거죠. 뭐뭐 같은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또 칼질하기. 저것은 너에게. 이거 뭐. 됐습니까? 자, 이번엔 구조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문장의 구조는? 그렇죠. cost A, B. A에게 B를 요구하다. 라는 뜻이었죠. A에게 B를 내놔.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A에게 B라는 비용이 들다 이렇게 될 거고요. A에게 B를 요구하다, A에게 B 내놓으라고 얘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저것이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10달러를 뭐하라고 할 것이다,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무슨 시제죠? 과거. 미래죠. 자, 이 시기에 학생들이 시제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제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1 올라가면, 자, 너 올라가자마자 1학기에 중간고사 친대 안 친대? 중간기말 친대 안 친대? 아직 몰라? 얘기 들은 거 없어? 아직 얘기 들은 거 없어? 오케이, 자네들은 안 치죠. 그러니까 안 친다고 좋아. 근데 그건 합니다, 수행평가. 네, 됐습니까? 네. 수행평가도 뭐 거의 똑같, 100, 그러니까 원래는 50대 50인데, 근데 옛날에는 작았어요, 수행평가의 비중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50대 50 정도의 비중일 거야. 근데 뭐 시험 안 치는 학기에는 100%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무지하게 칠 겁니다. 문장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말해라 뭐 이런 시험도 칠 거고요. 써라 이런 것도 칠 거고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영어,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는 걸 영어로 안 쓰다가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면 한글로 써놓고 영어로 자꾸 쓰래.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야, 한국어의 특징은 시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는데 영어만큼 중요하진 않아. 근데 영어는 막 시제, 뭐 수 이런 거에 막 목숨 걸어요, 막. 우리말하고 그건 다른 특성이야. 됐습니까? 네.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무지하게 중요한가 봐,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됐습니까? 그 대화 속에 나오는 물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무지하게 중요한가 봐. 그 언어의 특성입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의 특성을 배우는 게 문법이라는 학문이죠. 이런 느낌 들게 할 거다. 이런 건 미래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will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렇죠. that 안 만기려봤자 단수지만 여기에다가 cost에다가 s 쓰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든다, 들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든다였으면 will 없애고 that cos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will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쓰고요. that will cost whom 이거 올 차례죠? whom 누구에게? you. you에게 what이 올 차례죠? exactly $10 안 되겠죠. 됐습니까? exactly 뭐 대충 쓰겠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10.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그래서 cost A, B라는 구조가 완성됐고요. 자, 그러면 이들은 본문에 있던 것들이고요. 그러면 응용된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녀는 언제, 과거에, 뭐로써, 간사로서, 그렇죠, 뭐뭐로써죠. 뭐뭐로써 어디서 배운 적 있죠. 그렇죠, 뭐 했다, 일했다. 그렇죠.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일했다죠. 그녀는 일했다. She worked. 그렇죠, she worked죠. She walked. 됐습니까?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일했다? 반사로 일했다. 언제 일했다? 과거에 일했다. 그러면 how가 이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판사로서가 뭐죠? as a judge죠. as a judge. as가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안 되겠어요. as가 뭐뭐로서 라는 뜻이 된다라고 했었죠. He worked, 일했다. 어떻게? as a judge. 저질이 이상하게 썼네. 그 다음에 이제 when에 대한 대답을 보겠죠. 언제? in the past. as만 딱 빼놨죠. as만 딱 빼놓은 이유가 뭐다? as가 뭐뭐로서 라는 뜻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3번은 가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창문을 깬 소년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가 어떤 소년이다? 창문을 깬 소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소년인 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엔 소년이고 지금은 소녀가 됐죠? 그가 소년인 건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팩트니까. 됐습니까? 창문 깼던 건 언제일? 과거일.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가 아니고 브로크를 친절하게 써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소년이다 부터 쓰는 거죠. 그는 소년입니다. He is a
boy.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죠. 그렇죠?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한 명이 아니고 그 녀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he is the boy. 걔가 글마야 이 말이죠. 그놈이야 이 말이죠. 그 녀석이 그놈이야. 첫 등장하는 게 아니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놈이라는 그러니까 더를 쓰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 the boy, the boy는 the boy인데 뭐 했던 who broke the window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who 어떻게 쓰는지 조금 맛을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He is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 써놨지만. 구멍 같은 게 우리가 식사하는데 $50가 들 것이다 이렇게 써놨지만 영어스럽게 얘를 다시 써볼게요. 그렇습니까? 이거 뭘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떤 구조 쓰라는 얘기입니까? 코스트 있으니까 코스트 AB를 쓰라는 얘기죠. 네. 그쵸? 그러면 누가 내놓으라고 한 거야? 누가 내놓으라고 한 거야? 우리가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식사가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식사가 내놓으라고 한 거죠. 여기 식사가 들어가야 되죠. 식사가 내놓으라고 한 거죠. 누구한테? 우리한테 얼마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50달러 내려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시제죠 이거? 미래 시제. 그렇죠. 이제 감 조금 잡았네. 들 것이다니까 미래인 거죠 이거. 이런 게 미래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식사가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식사가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The meal will cost. 그렇지. The meal will cost. The meal will cost. 누구한테? We. Us.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We는 동사 앞에 와 하다시 앞에 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어색하죠. 점점 지나면 쉬워질 거예요. 하다시 뒤에는 주격이라는 뭐 I 이런 거 못 옵니다. 그렇습니까? 목적격 세 번째 녀석이죠. I, my, me 할 때 me 이런 형태. We, our, us 할 때 us. 우리한테 내놓으란 걸 the meal cost us에게 얼마? $50. 아이고. 오케이, 50.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사람 아무도 없죠. 저 나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뭐 수업 못한 것 중에 뭐는 다음 시간 시험인지는 알죠? 됐습니까? 아, 모르면 잠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1, 2, 3, 4, 5 다 복습하시고요. 에디슨부터 시작해서 간디까지 리뷰 테스트 칠 거니까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쭉 읽고 아 이런 얘기 했었지 이러면 됩니다. 오늘 시험 쳤던 거 보고 아 이런 거 깨달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요. 그냥 예라 모르겠다 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두 번 정도 하면 되고요. 그냥 중등 필수 어휘 2는 보니까 today's homework는 선생님 오늘 채점해 보니까 이 숙제는 모두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불규칙 동사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 1-60도 today's lesson까지만 써놨고 today's homework가 없죠. 어. 끝난 거죠. 어, 두 개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6에서 10 그건 안 돼. 네? 6에서 10 그거 이제 그거 주법인데 문법 수업인데 또 이렇게 쭉 했으니까 집에 교체기 생각 안 나? 문법 좀 하나 어르시 그래 집에 몇 문제 배우겠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몇 시에 마치시나요? 저요? 뭐... 7시 근처에 마치시나요? 몇 시에요? 7시 7시 시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이번에 공부 좀 했더라. 열심히 해야겠어. 핸드폰을 뺏겨. 컴퓨터로 해. 컴퓨터 신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 자, 니꺼 찾아왔어? 네. 수정했습니까? 재영이. 네. 니꺼 찾아갔어? 수정해, 빨리. 네, 오케이.
재영아, 이거 숫자 안 내니? 아, 내 건데, 아니, 쌤, 왜 이렇게 매일 화낼 뿐이죠? 아니, 쌤, 왜 그래? 이거를, 하면서. 네가 지난 시간에 하나도 안 내니까 거지? 왜 그러게, 뭘 왜 그래? 와, 조만해. 슬슬 반항한데. 오늘 또 민규는 표정이 별로 안 좋고, 그렇죠. 민규는 뭔가 좀 우울하고 또.